안녕하세요, 부자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11일 서울시에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바로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 2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에서 신혼부부 장기 전세주택 300호를 공급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개 지역에 대한 분석 또는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멤버십 회원님만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모아타운, 지구단위 계획, 도시재생,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용역, 시문이라든지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에서 얻었던 정보들을 다한 권에 책에 담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동구랑 동대문구 편이 완성되었고요. 마포구 편도 이제 지금 현재 작업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하기 앞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바탕으로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게 5월달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걸 저출생 극복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지자체죠. 서울시가 일단은 공공주택으로 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인데 제1호는 지금 12,000세대죠. 올림픽파크포레온 여기서 300가구가 올해 12월 초에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부분 잘 봐야 되거든요. 선전 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재 뭐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지만 공급은 없고 수요자는 많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 당첨된 사람들은 로또 식으로 엄청 큰 혜택을 소수만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뭐 말로는 지금 몇 세대 공급하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계속 말해놓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여기가 12,000세대거든요. 12,000세대 중에서 고작 300가구만 나온 것인데 과연 이게 앞으로 서울시가 말하는 그 계획대로 장기 전세주택이 계속 공급될 수 있을지 일단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한정된 공급에서 이렇게 선정 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그러니까 더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 했던 말은 더 완화했다는 말이거든요. 더 완화했다. 그러면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조금 더뭐 이건 일종의 자기들의 이제 혜택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이번에 파격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월 평균 소득 974만 원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는 뭐 앞으로 로또 청약 같이 뭐 로또 전세 이런 말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림픽 파크포레온에서는 전용 49제곱미터에서 150세대, 여기서는 무자녀 가구 전용으로 모집을 한다 하고요. 59제곱미터 150세대, 그러니까 저 이미 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장기 전세주택 사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신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이게 2007년도에 시프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프트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또 자신의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해서 장기 전세주택 2 시프트 2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자기의 주택 정책 브랜드를 성공시켜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엄청 파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과연 이 장기 전세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긴 인생을 봤을 때 혜택이라고 볼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뭐 안정적인 주거, 내집 마련 이런 것들을 언제부터 정부가 책임을 졌나요? 사실 과거부터 주택을 뭐 집이 없더라도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차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결국은 내집 마련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정부가 이 주택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출생률이 낮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치면 지금 안정적인 주거 결국은 전세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값, 이 전세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지난 정권, 그리고 이번 정권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월세는 급등했죠. 월세는 급등하고, 심지어 국토부 장관은 나와서
전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월세는 급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이 안정적인 주거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정부가 원하는, 정부가 말하고를 하고 있는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 전세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전세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 물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이 전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신규 공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건 솔직히 서울에서는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축 물량, 그러니까 임대인, 다주택자를 늘리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정권 전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솔직히 사실은 정자 안정적인 주거를 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인데, 마치 또 오세훈 실장이 자신의 브랜드로 이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사전청약 이야기 떠올랐거든요. 보시면 그건 나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좋은 점을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일단 49제곱미터가 6억이고 전세값이 55제곱미터가 8억대로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다가 49제곱미터를 3억 5천에 그리고 55제곱미터를 4억 2천에 전세 보증금을 받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저렴하게 전세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총 300억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건이 다만 있습니다. 일단 부부 모두 공구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자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악용될 수 있는 게, 5년 이내에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운이 좋아가지고 이 장기전세주택 2에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5년 이내까지만 무주택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5년 이후에는 그러면 주택을 가져도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도 한번 가지는 사람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뭐 완화했다 했잖아요. 그 선진 기준을 더 파격적으로 완화했다. 그렇게 돼서 뭐 맞벌이 가구, 지금 900만원 넣는 가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5년 동안만 주택을 안 사고 여기 들어가서 이 조건 맞추기 위해서 안 사겠죠.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주택을 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이 사람들은 주택이 아닌 비주택을 사도 됩니다. 비주택 투자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악용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여기 기준이 사라지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결국은 지금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최초 입주 시에는 이제 이게 무자녀입니다. 무자녀. 자녀가 없을 경우 최장 10년만 살 수 있고 총 자산 도입을 하거든요. 최초에는. 그러나 이제 1자녀 출생지, 그러니까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최장 20년을 일단 기본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전세로. 그리고 소득 기준이라든지 자산 기준을 폐지하게 됩니다. 계약 시. 그러니까 이 자산에는 위에 나오는데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금융 자산을 포함하고 여기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부동산. 다만 주택을 안 되니까 다른 비주택 물건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일자는 일단 출산만 하면 되는데, 출산만 하게 되면 자산 기준이 폐지가 됩니다. 솔직히 이게 저출생 극복 방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녀만 낳아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자녀를 낳는데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척정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는데 이 장기 전세주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표현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자녀를 수단으로 보는 사람도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어떻게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출산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너무 뭐 나름대로 파격적인 기준으로 제공을 해주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악용될 사례가 있을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보시면 이자녀 출산 시에는 뭐 앞에 거랑 다 똑같고 우선 매수 청구권, 뭐 매매 가격 인센티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세의 90%입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잘 봐야 되는데, 이 시세라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 20년이 지나서의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가 아니라 20년 지나서 시세임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2024년이죠. 그러면 2044년까지는 전세로 살아라. 그리고 이때의 시세에 대해서 뭐 2자녀 출산 시에는 90%, 3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80%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것도 사실은 정부가 지금,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년 후에 이때 시세 어떻게 형성될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한번 네이버 매물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된 건 없긴 한데, 5제곱미터가 일단은 17억 5천에 나왔거든요. 5제곱미터가 18억까지 나왔죠. 근데 이게 20년 지나가보면 저 솔직히 30억도 넘을 것 같거든요. 30억도. 그럼 30억에 80%, 뭐 제대로 생각해서 80%로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24억이 됩니다. 24억. 솔직히 신혼부부, 그러니까 뭐 그때 되면 50살이겠죠. 30살 때 아마 신혼부부를 하더라도 20년 동안 장기 전세로 살아야 되니까 50대에 24억을 구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싸다고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세에 대한 함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보면 포장지,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뭐 다 꾸며놨습니다. 뭐 엄청 막 좋게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저는 신혼부부라면 이렇게 정부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일단 최근, 당장 최근만 봐더라도 사전청약 제도를 보시면 압니다. 사전청약 제도 계속 이미 이명박 정권 때 문제가 있어서 폐지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어떻게 보면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수요 억제책으로, 일종의 수단으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계속 제가 한번 영상에서 다루긴 했는데, 매년 몇 명 가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상, 자신들의 예측 공급량을 마치 실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포장지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일 때부터 계속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거를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는 지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뉴스 언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전청약 제도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죠. 그리고 그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를 믿었던 국민만 지금 엄청난 기회비용과 손해를 본 것이죠. 저는 이것도 결국은 이게 오선수 시장 자신이 주택정책 브랜드, 이거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오선서울 시장이만 급하고, 사실 이걸 믿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미래에 갔을 때 이게 혜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 대해서는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정부를 그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돈이 없더라도 작게나마, 서울이 당연히 힘들면 경기도 아니면 강역시라도 아니면 지방이라도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투자 물론 하면서 많이 머리도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동반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지난 시장에서 겪어봤던 사람들은 아무도 공감을 안 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쨌거나 경험이라든지 교훈 그리고 지식이 쌓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이 장기전세 주택 여기만 믿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과연 교훈 그리고 경험,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가고 사전청약 제도와 같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작게라도 투자를 함으로써 자산을 상승시켜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신혼부부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 제 생각을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5월 달에 한번 보니까 여기도 똑같거든요. 사전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뭐 지금 26년까지는 4,396호를 공급한다. 이게 또 사실은 계획이죠. 그리고 26년도부터는 매년 4,000호씩 이렇게 공급할 수 있다. 책임지고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시 만약에 공급이 많다고 쳐요. 공급이 많으면 이게 사실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 안 그래도 일반 공급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신혼부부만을 위한 장기 전세 주택을 매년 26년도부터 4,000호씩을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가서도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을 질 것인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자신의 2007년도부터 도입한 자신의 브랜드를 또 이용하는 거다.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들 다 결국은 정치인들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여기 장기전세주택 수요자 측면이 아닌 제가 만약에 보시면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에 50m 이내에서 건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라리 신혼부부라면 역세 장기전세주택 여기서 말하는 장기전세주택 수요자가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공급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역세권 350m 이내, 그러니까 빌라겠죠? 간선도로변 50m에 있는 이런 곳에 한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차라리 공급자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더 자산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정부에 대해서 너무나 못 지키는 약속들을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선정 기준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